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심플 바운스 이걸 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번엔 두 번째는 리컬전입니다. 리컬전이 뭔지 보겠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부분은 이 부분이 달라졌어요. 리폴트. 리폴트라는 부분이 추가됐죠. 그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제에서는 이 리폴트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예제에서는 리폴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살펴봤습니다만은 프로세스라는 것은 하루살이에요. 한번 메시지를 받고 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나면은 그 프로세스는 소멸해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요겁니다. 리폴트. 다시 자기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언제든지 다시 자기를 불러서 동작할 수가 있죠. 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볼까요?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예제하고는 조금 안 맞죠? 이 부분 스폰 이 부분은 살려놓고 이 부분은 필요 없고 바운스에다 헬로우 하고 예 하고 요것도 필요 없고 요것도 필요 없고 요거 세 가지만 있으면 되겠군요. 자, 먼저 스폰에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156번으로 나왔어요. 여기다가 이제 바운스 헬로우 하고 나면은 헬로우 리시버드 헬로우 됐죠. 다시 한번더 리얼리 넣더라도 역시 리얼리 리시버드 리얼리가 나오죠. 그죠? 왜냐니까 한번 메시지를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를 호출하자. 그래서 다시 대기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리컬전입니다. 그래서 하루살이인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그죠? To spend its life, can call itself. Can call itself after showing the message it has. 먼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다시 콜 호출하는 것으로 호출하는 방법으로 그 생명, 그 라이프 스팬을 계속해서 연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리컬전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예제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세 번째는 카운트라고 하는 예제예요. 요건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아규먼트가 없었잖아요. 리폴트에 아규먼트가 없는데 아규먼트가 있도록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죠? 세 번째 보시면은 요렇게 카운트 있고 리폴트 카운트 다음에 리시브드 카운트 메시지 카운트 플러스 원돼 있어요. 그죠?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데 호출할 때 그냥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카운트에다 1을 추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 그대로 다시 복사를 해서 바운스 새로운 바운스입니다. 하고 똑같이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send 예 아니죠. 스폰부터 해야 되겠네. PID equal spawn 얘가 뭐예요? 바운스이고 그리고 펑션은 리폴트이고 이번에는 아규먼트를 1을 딱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이 1이 여기 리폴트의 카운트로 딱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PID가 172번입니다. 그럼 sender PID에게 뭐 메시지 아무 메시지나 보내볼까요? First message. 그러면은 메시지 리시버드 1 해서 퍼스트 메시지 나오죠? 1이 나왔고 다시 만약에 두 번째 메시지로서 세컨드 하면은 메시지 2 그다음에 세컨드 메시지 다시 1, 2, 3, 4, 5, 6 계속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해서 추가가 됐 호출할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이 되죠. 이것을 우리가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오브 어 프로세스 이즈 바이어 이즈 아규먼트. 아규먼트를 통해서 프로세서 뭐 스테이트를 관리해 나가는. 근데 프로세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모든 기본이 그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오브 펑셔널 프로그래밍. 펑셔널 프로그래밍 자체가 그렇습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 is a buyer is the argument of a function argument of a function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기 좋게 좀 정형화시켜보자는 거죠. 정형화시켜놓은 모양이 다음번에 있는 이스테이터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달라진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variable, new count라고 하는 variable을 만들고, 그죠? 그런 다음에 new count를 던져주는 거죠. count를 받고 new count를 호출하고,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새로운 new count가 argument로 전달되는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 report 펑션이 진행이 되는, 호출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프로세스는 동일한 프로세스예요. 새로운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프로세스는 하나이고 그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새로운 펑션을 호출하도록, 자기 자신을 호출하도록 구성하는 거죠. 자, 디비전 예를 좀 보죠. 그런데 만약에 이 펑션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에러가 발생할 때. 그게 다섯 번째는 디비전이라고 예제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번에 divide to x, 전달받는 x, x를 전달받아서 그 x를 2로 나눈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뭘 전달받든 간에 전달받는 것을 2로 나눈다. 그죠? 전달하는 방식은 이렇게 먼저 볼까요? 다시 얘를 복사를 하고 스폰하고 다음에 PID에다가 38을 전달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다음에 이 숫자를 넣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7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7을 2로 나누면은 땡 이렇게 에러가 뜨죠. 그죠? 그러니까 그 프로세서 얼라이버, 프로세서 좀 얼라이버 살아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PID 3인가요? 3 하면 이렇게 펄스 죽고 없다고 되어 있는 거죠. 프로세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물론 PID 3에 있는 값은 187번 그대로 있습니다. 이 값이 그대로 있다고 해서 얘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모든 variable은 immutable입니다. 그죠? PID 3에 들어가 있는 값은 immutable로 영원히 그 값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값이 187.0이고, 그런데 이 프로세스가 실제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프로세스 라이버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숫자가 나온다. PID 3를 입력했을 때 뭔가 리턴되는 값이 있다는 것이 이 PID 3, 이 프로세스가 살아있단 말은 아니에요. 그죠? 죽은 사람도 이름은 남아있잖아요. 비스게. 그렇죠? 안 그런가요? 죽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프로세스가 에러가, 프로세스가 동작시키는, 그리고 프로세스가 처리하는 펑션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프로세스는 죽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물론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나중에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우리 생각할 수가 있죠. 토킹입니다. 토킹은 프로세스와 프로세스들 사이의 대화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보죠. 이거 우리 이전에 봤던, 많이 봤던 거죠. 플레임 모 디스턴스입니다. 그래서 드롭이란 게 있고, 그죠? 다음에 펄빌러스티, 펄빌러스티 세 개가 나란히 있죠. 그죠? 그리고 드롭이라고 하는 연연스걸 우리가 만들 거예요. PID1 해서 spawn.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죠. 대화입니다. 이번에는 쭉 넣고, 그런 다음에 spawn. 공간이 좀 좁으니까 넓히겠습니다. 그래서 PID1, PID1에 self 해서 문 해서 20이 간 겁니다. 이거 뭐냐니까 잘 보시면은 이렇게 됐어요. 리시브의 투펄이에요. 투펄. from flame more distance 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from은 누구예요? 지금 현재 보내는 사람이 셀프. 셀프니까 이 셀이죠. 셀. 셀프 볼까요? 104입니다. 104이고. 그리고 PID1은 PID1은 156이에요. 그러니까 104번 프로세스와 156번 프로세스 간에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낸 겁니다. self moon 20 해서 보내면은 여기에 self 104가 들어가고 여기가 문이 들어가고 여기가 20가 들어가게 되죠. 그죠? 이렇게 데이터를 받게 되면은 이 드롭이라고 하는 프로세서, 이게 PID1입니다. 156번 프로세스가 이러한 데이터를 받게 되면은 받으면은 다시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from 104번이죠. 얘는 104번에게 셀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셀프. 104번에게 요걸 보내주란 말입니다. 요걸 요렇게. 그죠? 그럼 플레인 모 디스턴스하고 폴 빌러스티에서 계산한 값이 뭐가 나오겠죠? 그죠? 볼까요? 그래서 셀프 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그러면은 뭔가가
그러니까 156번이 156번 프로세스가 우리가 지금 만든 이 프로세스예요. 드롭 프로세스입니다. 드롭 모듈의 드롭 펑션을 동작하는 이 프로세스예요. 이 156번에게 이렇게 뭔가 보내줬더니 이 156번 프로세스는 104번 프로세스에게 이걸 보냈을 거란 말이죠.